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시집갈 수 있겠지? 웬 김칫국 드링킹. 회를 그렇게 먹어대고도 아직 덜 먹었냐? 아무튼 연애 고자란 참. 야, 내가 연애 고자면 넌 뭐 연애 박사냐? 근데 연애 박사가 왜 여친이 없으셔? 나는 당분간 여자친구 사귈 마음이 없거든. 왜? 여자한테 질렸어? 혹시 전 여친한테 돈 꿔준 적 있어? 얼마나? 500이하면 됐지 뭐. 나도 150 정도 꺼져본 적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. 너만 그런 거 아니야. 아니, 나 돈 꿔준 적 없는데. 그럼 혹시 여자가 일방적인 잠수? 오, 야, 그거 진짜 피말리지. 나도 알아. 아니, 나 그런 적 없는데. 그럼 바람 났구나. 아, 그거 진짜 뚜껑 열리지 않냐? 아유, 모쏠 아니고 연애 좀 해봤다더니 네 연애가 다 그런 거였냐? 차라리 그냥 모쏠이 낫겠다, 야. 아, 너는 남자를 만나도 어떻게 딱 그런 놈들만 만나니? 그땐 내가 변변치 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뭐. 그때 지금보다 5kg 더 나갔었거든. 에이,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그 외모로만 여자를 사귀진 않아. 그냥 그런 놈들은 그냥 어? 메가 약인데. 아우, 당한 건 난데 왜 네가 열받아? 아니, 친구가 당했는데 열 안 받냐?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당연히 비밀번호부터 바꾸던가 해야지. 자, 가자 이제. 야, 이런 비용시 같은 놈들아. 야, 어딜 가? 오늘 당연히 2차 가야지. 무조건 클럽으로, 오케이? 야, 먼저 가겠다는 어? 놈 다 죽을 줄 알아. 알았어? 야, 야 가자! 아. 야, 빨리 가. 아, 장서. 왜? 너가 그 세탁기 돌리는 거 같더니 뭐 이번엔 빨래 건조대 무너졌냐? 네 짓이지? 뭔 소리야? 우리 집 베란다에 이게 잔뜩 떨어져 있더라고. 3층엔 사람이 안 사니까 누가 옥상에서 피우고 버렸다는 소린데. 나도 안 피우고 할머니도 안 피우니 이 빌라에 너밖에 더 있냐? 나 담배 안 피는데. 정말이야? 이게 씨. 아니 뭐 뽀뽀라도 해줘야 믿어줄래? 해줘? 자, 장난으로 넘길 생각 말아. 아, 그럼 그 아저씨네. 우리 집 앞에서 오줌 싼 그 주정뱅이. 택수형? 그 형 담배 안 피워? 술만 더럽게 처먹지. 누가 핀 거야? 아이고, 그냥 외부인이 들어와서 폈나 보지. 니네 집에 배달 온 그 신문 배달부가 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짜장면 배달 온 사람이 폈을 수도 있고. 그런가? 근데 넌 무슨 잠을 아직까지 자냐? 아, 나 서울 갔다 오느라 날밤 샜거든. 아, 나 그 서울에서 사무관 봤다? 뭐? 둘이 만나기로 약속했었어? 아니,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 뭔가 좀 평소랑은 다른 모습이더라고. 어떡해? 너 그 사람 크게 웃거나 화내는 거 본 적 있어? 응. 항상 미소 짓거나 무표정이야. 절제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지 않냐? 그건 멋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거야. 그 너무 절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 크게 폭발하게 돼 있거든. 예를 들면 뭐 여자를 때린다거나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하는 것들. 이게 너 지금 발 빼는 거지? 수작 부리지 마라. 낙장 불입이다. 계약 불이행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복수할 거야. 그게 아니라 좀. 넌 남자 볼 때 직업이 다냐? 응. 남자들이 여자 볼 때 외모가 다인 것처럼.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다음 단계나 준비하셔. 저 봐. 제일 중요한 성격은 안 따지고. 아유, 저 허당. 할 수 없지. 내가 따져보는 수밖에. 아, 예, 사무관님 안녕하세요. 예, 저 구대영입니다. 그 백수지 작가 친구요. 예, 그 다름이 아니라 보험 얘기가 아니라요. 그 제가 나가는 조기 축구회가 있는데 그 인원이 한 명 모자라서요. 아, 지난번에 축구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시간 되시면 한번 나오실래요? 여기도 조기 축구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. 아, 그 세종시에 그 놀거리, 즐길거리 없다는 거 그거 편견이에요. 그 자세히 찾아보면은 서울 못지않게 놀거리 많아요, 여기도. 아,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2년 넘게 산 저보다 더 나으시네요. 난 여기 정부청사랑 아파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. 아, 그래서 서울 가서 노시는구나. 네.
아니, 어제 서울에서 사무관님 뵀어요. 술 많이 취해 계시던데. 저 아닌 것 같은데. 아, 그럼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. 진짜 거기서 그 패스를 씨발. 아 진짜. 저 사실 바른 생활 타입 아니에요. 놀기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험한 말도 잘하고. 네, 근데 그런 모습 보이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이 세종시에서는 언행에 엄청 조심하거든요. 근데 그럴 필요 뭐 있어요? 법에 위배될 행동만 안 하면 되지. 이 공무원 사회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. 여긴 워낙 동네가 좁아서 사소한 행동 하나도 금방 소문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꼭 비밀을 부탁드립니다. 수지한테도요? 걔는 괜찮을 텐데. 아닙니다. 같이 일하는 사람일수록 조심,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. 부탁드릴게요. 아, 예. 아, 진짜. 아우, 저걸 씨발 저걸 놓쳐. 아, 편하게 하세요. 여기 뭐 정부 청사도 아니고 저는 같이 일하는 직원도 아닌데 뭐 어때요? 말도 편하게 하시고 제가 어린데.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럼 그럴까? 에. 아 대영 씨랑 있으니까 좋네. 말도 튼 김에 그냥 편하게 형 동생 하는 건 어때? 네 뭐 좋죠 형. 좋아. 네 형. 콜? 콜? 동생 콜? 네 형. 그럼 빨리 헤드 들어가 이 자식아. 나한테 어떻게 아까 너 그거 너 내가 실수한 걸 이 자식이 그거 어? 오케이? 네 오케이 빨리 잡아. 자식아 빨리 야 빨리 잡아. 야 호날두 하지 마. 내가 그쪽으로 형이 밥 샀으니까. 오케이 잘 먹었어. 빨리 어머 사무관님 여긴 어쩐 일로. 어머 대영아 너도 같이 왔구나. 나는 향토 음식 조사차 왔는데 밖에서 가게 전경 찍고 있던 중이었거든요. 네 여기 보세요. 대영. 아이 뭐 그런 걸 또 그 보여주고 그래. 우리 여기서 밥 먹었어. 와 우리 백 작가 일 열심히 하네. 그치 형. 네 아 예 수고가 많으신. 그럼 전 이거. 형. 그 내 신발이야 형. 아, 예. 아, 저랑 이 여기 구대영 씨는 같은 조기 축구회 회원으로서 그 정기적으로 그 모임을 종종 갖기도 합니다. 예. 네, 들었어요. 아, 그럼 우리 가볼까요, 구대영 씨? 예. 예, 백 작가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야, 우리 조천변에 자전거 타러 가는데 너 별거 없으면 같이 갈래? 얘 같이 가도 되죠? 네? 아, 예. 그럴까 그럼? 예. 좋은 생각이다. 가자. 예. 예.